지난주 세계보건기구 WHO가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고요. 붉은색 고기는 2군 발암물질로 곧 지정할 거다 하면서 일대 파장이 일어났었는데요. 여태까지 먹은 건 어쩌냐? 앞으로는 뚝 끊어야 하는 거냐? 국민들 혼란이 대단했죠. 그런데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가공육과 적색육 섭취 수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들어선 이해가 쉽지 않죠. 궁금증을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식약처 기능성 식품 제도분과의 심의위원이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권호란 교수 연결해봅니다. 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국민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진짜 그렇습니까? WHO 발표가 기준점이 있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현재 먹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보다 더 많이 먹었을 때 얼만큼 더 우려가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인데요. 예. WHO에서 얘기한 그 기준점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섭취량이 더 낮게 돼 있다는 것이죠. 가공육 같은 경우는 WHO에서는 하루에 50g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평균 섭취량은 어느 정도 되죠? 예, 그것을 정확히 얘기하면 한 6g 정도 6g.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붉은 고기는 어떻습니까? 붉은 고기는 100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예. 우리나라 섭취는 평균 61.5g 이렇게 돼 있죠. 61.5g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은 가공육도 붉은 고기도 우리 국민들 섭취 수준이라면 둘 다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평균적인 이야기이고 사람에 따라서 이것을 상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는 유의할 필요도 있겠죠. 제가 이제 그 부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가공육하고 붉은 고기를 좀 따로 떼어서 질문을 드려보죠. 네. 우선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20대 같은 경우에는 섭취량이 전체 평균보다 상당히 높아요. 보니까 124.9g. 그러면은 WHO의 네. 권장량을 뛰어넘는 건데 그냥 괜찮다라고 하기에는 20대는 좀 위험한 수준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 10대나 20대 남성들은 예. 몸집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육고기, 적색육들을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아. 그리고 또한 그 수치가 100을 그런 상회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 예. 60은 괜찮고 100은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10대,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괜찮겠습니까? 적색육을 얘기할 때 언제까지 괜찮다라는 말은 없고요. 대략 예. 한 100 정도 드시는 것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하루에 200g 이상을 먹는 그런 수준에서이라고 한다면 좀 줄이는 것이 낫겠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네. 20대 같은 경우, 10대 남성 같은 경우면. 네,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그 정도 생각해라. 지금 현재는 평균 그룹이니까 100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이 2배, 3배 더 높은 경우는 더 이상 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줄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또 하나는 서양인들과 단순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는 오랫동안 채식을 해왔기 때문에 직장과 소장의 길이가 길다. 서양인에 비해서. 그래서 네. 독성이 한번 들어오면 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대장암 발생 확률이 서양인보다 높다라는 의대 교수님들의 견해가 있더라고요. 이 점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은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근거를 저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개인적인 얘기인데 예, 예. 채식을 늘 많이 해와서 소장의 길이가 길어졌다. 그래서 노출의 위험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면 여전히 이 사람은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상쇄가 만약에, 된다, 위험성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채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예. 아무래도 배변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실제로 노출의 그런 기회는 총량으로 따지면 작을 수 있다. 이렇게 작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붉은 고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가공육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햄 소시지. 가공육의 경우에도 일일 섭취 허용량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게 월등히 적으니까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섭취량은 그렇습니다만 그 햄 소시지 안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이란 성분
이 성분은 네. 청산가리보다 하나 아래 단계의 독성 물질,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고 그래서 섭취량과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정도로 청산가리처럼 위험한 것이라고 하면 그 아래 단계 예. 네, 전 세계에서 아질산 나트륨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음흠. 그래서 이제 아질산 나트륨은 지금 식품 첨가물로서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독성 시험이 전제됐었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할 정도의 물질은 아닌 것이고 다만 사람에 따라서 우연히 이것을 많이 먹거나 예. 또 아질산 나트륨에 민감한 그런 그룹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 이런 분들은 많이 먹지 않도록 또 예. 표시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아질산 나트륨이 좋은 건 아니죠, 교수님 몸에. 그러니까 몸에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아질산 나트륨이 주는 그러한 이익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익점은 어떤 이익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질산 나트륨은 육가공을 만들 때에 예. 필요한 것입니다. 보존을 위해서 또 식감을 위해서 좋게 하는 것인데 예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가공육을 잘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 보존할 수 있게 하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장점이지만 그것은 몸을 기준, 건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좋은 건 아닌 건 분명하죠. 그렇죠. 얘는 건강을 이롭게 하는 물질은 아닌 거죠. 것이죠. 그래서 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어떻게 먹다 보니까 아질산 네.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먹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를 먹게 된 거예요. 하나하나의 네. 용량은 적더라도 다 합치면 많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갔다라고 그냥 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그 햄에는 몇 그램이 들어갔고 이 가공육에는 몇 그램이 들어갔고 이런 걸 좀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 같은 거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을 보시면 뒷면에 예, 예. 성분 표시라는 것이 있는데 예? 그 안에는 이렇게 들어간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그런 물질의 명칭과 예. 함량을 써있게 돼 있습니다. 그 함량이 전체 몇 퍼센트라고는 나와 있지만 뭐 0.01% 이렇게 그게 몇 그램인지까지 좀 구체적으로 써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써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먹는 식품은 그 양 면적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것을 다 써주게 되면 볼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사실은 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적색육과 가공육 몸에 뭐 너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정도 섭취량이면 큰 문제될 건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네. 이왕 먹는 거 조금이라도 몸에 이롭게 섭취하는 방법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적색육 같은 경우는 예. 우려하고 있는 물질을 WHO에서 밝혀주었습니다. 빨간색을 내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헤모글로빈인데 예. 그 안에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예. 예, 그것을 우리가 힘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산화됐을 경우는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힘철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육으로 먹는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삶아서 물에 좀 용해되게. 네. 삶아서. 예. 또 하나는 아질산 나트륨 같은 것 여러 가지 채소가 과일 같은 것 채소 같은 것을 같이 먹게 되면 이것의 생성을 억제하고 몸으로 빨리 배출시킨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이 햄 소시지의 네. 아질산 나트륨을 빨리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불용성 식이섬유소 이런 것들을 빨리 배출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시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는 걸로 하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약처 기능성 제품 제도분과의 심의위원이세요. 이화여대 권오란 교수였습니다.